안강만 바라주기를 말린 거예요. 씨알 보면은 뭐 15cm, 16cm 왔다 갔다 하는데 15cm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손관 했고요. 이거 보면 막 대급박 자른 것도 있고 이렇게 아예 그 몸뚱아리 대급박 자르고 내장도 자른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구워서 드시고 반찬으로 조림으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일반 파죽입니다. 우시알은 보면은 2cm 넘죠. 이렇게. 그리고 요 속시알 골라낸 겁니다. 제일 작가는 걸로 테스트로 잡은 거예요. 19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시알, 속시알. 전체적인 모습 볼까요? 자연산 암대아입니다. 크기는 뭐 18cm 왔다 갔다 하고요. 1kg에 28마리에서 31마리 올라갑니다. 그 일반 냉동은 아니고 이것은 영하 55도 급속 냉동 시킬 거예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붕장어를 대급박 끼어불고 뼈 따고 빼고 살만 말렸어요. 얘는 보시면은 대사이즈고요. 뭐 생머리일 때 1kg 넘은 거예요, 한 마리에. 그리고 얘는 중사이즈고 얘는 소사이즈입니다. 구워서 드시고 이렇게 살짝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영하 55도에서 60도 사이로 급속냉동했습니다. 살아있는 붕장어를 손질해갖고 머리 제거하고 뼈는 버리고 심지어 살만 무게 재갖고 급속냉동했고요. 받으시면은 구이나 샤브샤브로 드시고요. 갯장어는 붕장어와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받으시면은 장칼질 지그재그로 하셔가지고 샤브샤브나 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갯장어는 그 미세하게 그 가시가 있어갖고 장칼질 하세요. 방금 좀 위너입니다. 소금관 했어요. 그래서 더 잡수시면 되고 생물일 때 2.5kg 왔다갔다 한 것을 지금 작업한 것입니다. 자, 먹갈치 손질해갖고 말렸어요. 살짝 튀김이나 조림 반찬하시면 됩니다. 깐꼬끼입니다. 암수 뭐 구분 없이 이거 작아요. 크진 않아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녹게갖고 배딱지 따고 지느러미 긁고 요거 앞에 잘라불고 잘라갖고 무침으로 드셔도 되고요. 삶아서 드셔도 됩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냉동했고요. 한 상자 12마리 짜리에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 3kg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입니다. 마리당 뭐 22에서 24cm까지 되고요. 금요일날 이건 냉동했습니다. 사심이 8.4kg도 있고 35.7kg도 그럽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10kg짜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9일. 그것도 2025년 9월 11일입니다.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짧게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 또 비벼 먹을 때, 그렇게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